자, 반을 가르시고 정확하게 반을 가르셔서 하나는 짝꿍, 하나는 나 제거를 하고요. 8등분을 자, 절반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4등분 이렇게 하셔서 자 접시에 하나를 들고 칼로 3분의 1 치죠. 또 3분의 1 지점에서 내려요. 껍질을 벗겨요. 내로니 커서 좀 하기가 불편하다. 촬영한다고 제가 큰 거 오늘 무리해서 갖고 왔어요. 앞으로 나란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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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오. 자,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양 옆을 네, 잘라주세요. 절개를 하시고 2등분, 그 다음에 4등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칼날이 얇기 때문에 이 사이로 다 들어가거든요. 반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자 이렇게 완성을 하셔서 그다음에 한 30초 정도만 담궈서 접시에 이쁘게 파슬리는 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해야 돼요. 사과를 양쪽으로 자르시고 너무 짧아지면 안 되고요. 자, 8등분 자, 쉬는 부분을 제거 똑바로 자, 4개는 이 쿠키 모양을 할게요. 사과만 하면 정도 하니까 다른 것들이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가운데를 길게 길게 쏙 빼주고 양옆으로 여기 칠판에다 그려줘야겠다. 허주희 선생님이 이거 잘하던데 허주희 선생님 이걸로 하세요. 그래서 가운데는 칼끝을 이용해서 쏙쏙 빼는 거예요. 쏙쏙.
지난번에 복숭아처럼 그릴게. 이렇게 하셔서 오렌지 모두 빼고 여덟 개 맞나요? 불편하죠? 네, 오렌지 먹기 불편하, 드시기 불편한 껍질을 여기 끝까지가 아니고 끝까지 한 0.5mm 남겨놓고 이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과즙까지 안 쓰고 네, 껍질만, 껍질 부분만 이렇게. 이게 하실 때 오렌지를 꽉 쥐고 하시거든요. 살포시 올려놓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드실 때 이렇게. 이렇게 드시는 거.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기세요. 잘게 잘라서 사과 주위에 놓으셔야 돼요. 사과.
네, 교수님 통해서요 이렇게 몸에 좋은 건강한 과일을 플레이팅을 해가니까요 저희 신랑도 좋아하고요 너무 좋았어요 짱이에요.
Еще.
망고 맛이 나는구나. 그리고 이게 꼽기가 애매해가지고 이게 전이랑 부스러져가지고 영내야, 망고 반 마늘 다 꺼져.